반갑습니다. 장경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 주세요.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예. 힙합을 사용할 때 팔을 안 돌리고 발만 찰 때는 몸이 지면에 가깝게 떠 있는 느낌인데, 왼팔을 돌리는 순간부터 몸 전체가 약간 가라앉아서 가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손을 앞으로 안 뻗어서 그런가요? 체계 약했습니다. 이게 문제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지금 안 해가지고 저잘 모르겠어요. 지금 건파기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의 몸에 맞게만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자세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들어가면서 무릎 깎는다? 근데 발차기 했을 때는 뜬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호흡을 합니까? 혹시 팔 돌릴 때? 숨을 내뱉어요? 아니면 몸에 상체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팔을 절때 바짝 상체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팔 뻗기와 발차기 문제없이 상체에 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을 준다면 상체에 그냥 힘이 바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릎 가라앉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네, 노란 투님 반갑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오리발 써야 되는데 오리발 추천해 주세요. 너무 비싸지 않는 놈으로요. 비싸지 않는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예, 네, 싼 거는 아래 놓고 그냥 쓰십시오. 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런 거 있습니다. 핑크색, 뭐 형광색 이런 걸로. 네, 그런 거 쓰시면 돼요. 3, 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비가 돼 있어요. 아직 초보라 자유형을 할때두 팔을 다 뻗은 상태에서 발만 차고 가다가 몸이 어느 정도 뜨면 팔 돌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몸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말이었어요. 호흡하기도 전에 왼팔 돌릴 때부터 가라앉아요. 그 부분은 원래 왼팔만 돌렸을 때는 가라앉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초급이라도 왼팔만 돌렸을 때는 가라앉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거는 팔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다 문제네요. 초보라고 하시니까 볼 때는 다 문제입니다, 그냥. 팔이 돌아갔을 때, 팔을 물을 잡으면서 머리가 분명히 들려있을 것이고, 들려있으면은 상체가 떠있을 것이고, 상체가 떠있으면은 발차기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가라앉게 되면은 팔을 한번 돌렸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다시 팔이 물속으로 잠길 것이고, 잠기면 전체적으로 물이 잠길 것이고, 뭐 그렇네요. 어떻게 뭐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봐야 됩니다. 네. 되게 머리와 상체가 들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차기를 안할 때는, 팔을 안 돌릴 때는, 팔과 머리가, 이렇게 유지해서 가겠죠, 이렇게. 도도도도도, 그러니까 이게 안 가라앉겠죠? 근데 여기서 팔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머리가 이렇게 들릴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건데, 약간 이렇게 들려서 갈 거예요, 이렇게. 상체가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 오! 하면서 팔을 한번 돌리는 순간 이제 깔아놓는 거죠, 지금. 깔아놓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직접 봐야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체가 들리고, 상체에 들리면서 뭐 상체에 힘 다 들어가고, 발차기는 발차기대로 힘 들어가면서 안 차질 것이고, 머리는 머리대로, 뭐 팔은 팔대로 뭐 다 안 될 겁니다. 네. 키판 잡고 발차기 하는데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듯이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하듯이 발차기를. 다만 축구하듯이 그렇게 간격을 빵빵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똑같이 축구하듯이 허벅지가 뒤로 가면서 무릎을 젖히시면서 빵 허벅지가 충분히 움직이면서 무릎을 같이 반동으로 팍팍 차듯이 발차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탕탕 세게 무릎탄도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고 빠르게 그 다음에 좀 얇게 차셔야 돼. 부드럽고 빠르게 이런 느낌이면 탁탁 끊어서 빨리빨리 탕탕탕탕 끊어서 빨리 차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이용해서 무릎은 약간만 굽히면서 발등으로 확실히 누른다. 발목에 힘 빼고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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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축구할 때도 발 공 차기 직전까지 발목에 그렇게 힘을 들어간 중중 아니죠. 이제 발목이 꺾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발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발목이 잠깐 들리면서 공하고 바로 맞아봤을 때 이 상태에서 힘 빼고 있다가 공하고 바로 맞아봤을 때 바로 빵 발목을 순간적으로 꺾는 거죠. 이 추진력으로 여기서 스르르르르르 빵 이렇게 발목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발차기일 때도 네, 그런 느낌이라 돼요. 오르반은 역시 아반떼 XL이죠. 그거는 고급 마스터 거죠. 10만원짜리 그거는 고급 마스터. 뭐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 끼면 안 됩니다. 저는 잘 안 씁니다. 발목 아파서 한 사놓고 한 4년 동안 한 네다섯 번 썼나? 1년에 한 번씩 썼나? 발차기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팔 돌렸을 때 안 된다는 건 상체 동작이, 팔 동작이랑 상체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아는 분 중에도 발차기는 겁나 저보다 빠르신데 팔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여자분이신데 발차기는 저보다 엄청 빨라요. 자연 발차기. 근데 팔하고 같이 하잖아요. 제가 빨라요. 가는 상체 자세가 좀 이상해요. 팔 자세가. 가르쳐줘도 아예 못 거쳐. 네? 강습생이 많다 보니 시간은 50분 중에 한 1분도 안 되는 듯해. 그래서 유튜브로 마음 돈 먹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강사님들이 가르쳐 주고 해도 강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1대1도 되겠지만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그래도 또 듣고 싶은 부분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니까 수영장이 또 시끄럽고 멀리서 또 말을 하면 또 옆 앞에서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좀 멀리서 또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딱 보면 이제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만 보면 되잖아요. 이제. 발차기를 하면 아킬레스건이 아픈데 발목에 힘을 계속 주고 차서 그렇죠. 발목에 계속 힘을 주고 차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오리발을 차고 찼을 때, 오리발을 끼고 발차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이게 발목본에 이게 아킬레스건이 아니면 발목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좀 통증이 올 텐데 되게 이제 발차기 발목에 힘을 줘서 차서 그래요. 첫 가상력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게 싸다고 했습니다. 싸다고. 저도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 좋아해요. 파! 하듯이. 니 앞에 사람 있을 때 파! 이렇게 안 때리잖아. 이리 안 때리나 이러면서 가르쳐줍니다. 저는 발차기 할 때. 네. 클리버요? 클리버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형 양쪽 호흡 연습하는데 왼쪽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팁 좀 주세요. 저도 연습한 지 지금 이제 사직 저 이제 한 달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어요. 막 이렇게 이 느낌으로 그대로 하려니까 계속 이렇게 팔은 멀어지고 팔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떠버리고 한 달 동안 지금 연습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요 근래는 이제 약간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맞춰가고 있어요. 이거는 연습하는 방법은 없어요. 오른쪽으로 호흡하듯이 왼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호흡하면서 다 생각해야죠. 마스터라면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왼팔의 느낌과 오른팔의 어깨의 느낌과 눈이 보는 시점과 턱이 돌아가는 시점, 그리고 얼굴은 어디서 봐서 시선은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입으로 내가 물을 얼만큼 받고 있고 물을 먹나 안 먹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는 어느 정도까지, 발차기는 어디까지, 뭐 지금 내 수면에서의 뭐 이 느낌은 어떤 느낌, 전체적으로 이걸 다 열 때까지 한 번에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반대쪽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랬을 때 지금 내 머리가 안 되고 있네. 머리는 좀 된 것 같은데 왜 물을 먹지? 물을 안 먹었는데 뭔가 자세가 이상해. 어깨는 분명히 다른 느낌, 왼쪽은 다른 느낌인데 왜 오른쪽은 이런 느낌이지? 이런 걸 다 생각해 가져야 된다. 팁? 이거밖에 없어요. 팁? 계속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저한테는 팁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계속 해는 거.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오른쪽보다는 아니겠지만 왼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자세히 잡힙니다.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계속 해야 돼요. 야호님은 오픈워터 참가 안 하나요? 저 원래 2년 전만 해도 갔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안 갑니다. 바다, 웬만해서는 바다는 잘 안 갑니다. 예, 네, 좀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한 4년 전에는 이때는 바다 속 맨날 가고 막, 오픈워터 대회 뭐 있으면 한 번씩 가고 다 그랬는데, 이제 오리발도 별로 나한테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이제 너무, 바다 물이 너무 이제 약간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어찌 될지 모르겠다 생각해가지고, 바다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S님. 네. 과도하게 호흡을 쉬려고 자세를 너무 꺾다 보니까, 과도한 롤링 때문이기보다는, 자세를 너무, 호흡한 자세가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호흡은 짧게, 음파,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들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확실히 열리고, 머리도 확실히 들리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다 느끼시겠지만, 남들 봤을 땐 다 느꼈습니다. 오리발 차는 법은 일반 킥이랑 같나요? 아니, 다릅니다. 오리발 찰 때는 조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강력하게 더 세게 눌러줘야 됩니다. 일반 발차기는 이렇게 차면 되지만 오리발 끼고 그렇게 발차기를 어떻게 되느냐? 수면 위에서 파닥파닥 거립니다. 이게 탁탁탁탁탁탁. 내가 아무리 차고 있어도 이렇게 빵빵빵빵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더라도 수면에서는 오리발 끼면은 탁탁탁탁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리발 발차기 할 때는 허리 힘으로, 발의 힘과 허리 힘으로 더 눌러줘야 돼요. 내가 상체가 완전 뜨듯이, 물 위로 뜨듯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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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끝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아시려면 오리발 끼고 계속 연습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누른다고 눌러도 여러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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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아무리 누른다고 봤을 때도. 웬만한 힘으로는 될 게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남자분들은 잘할 수 있죠. 왜? 힘으로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눌러준다. 끝까지 눌러주는 이 요령을 알아야 돼요. 안 그랬으면 다 탕탕탕탕 수면 위에서 탕탕탕탕. 네. 아무리 발차기를 잘하시는 분이라도 분명 그럴 겁니다. 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막 10명 중에 한두 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